멤버가 일곱이다 보니까 좀 같이 잘 살 수 있게 컬러들에 대한 트라이가 좀 많이 가서 제 의견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멤버분들의 의견이 들어갈 때도 안녕하세요. 비덴부 박내주입니다. 현재 엑소, 방탄소년단, 갓세븐, 몬스타엑스 담당을 하고 있고요. 또 비덴부시라는 샵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번 슈퍼엠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멤버들은 현재 카이, 견, 그다음에 태용, 마크 이렇게 네 분의 헤어를 담당하게 됐고요. 첫 번째적으로는 그 친구들의 의상을 좀 많이 봤었어요. 의상 자체가 무채색 계열이 되게 많아요. 또 멤버가 일곱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 친구들의 얼굴이 좀 같이 잘 살 수 있게 컬러들에 대한 트라이가 좀 많이 갔었거든요. 이미지 자체가 워낙 좀 세 보이고 좀 포멀한 느낌 많이 내기 위해서 여성스러운 느낌보다는 악세사리적으로도 약간 뭐 스터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깔끔하고 단정한 느낌이 좀 많이 가미된 것 같아요. 그리고 비주얼 자체가 워낙 다들 출중한 멤버들이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얼굴이 좀 드러나는 포마드 스타일이라든가 아니면 한쪽이 너무 덥수룩하게 내려오는 그런 생머리 그런 부분들의 헤어는 좀 많이 지향을 안 했다고 보시면 스프레를 아예 안 쓰는 건 아닌데 퍼포먼스가 주가 되다 보니까 움직임이 있을 때 좀 쉐입이 좀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한 거는 무스와 포마드 베이스 작업을 무스로 한번 작업을 해요. 무스를 발라서 저희는 모류 이런 쉐입을 다시 다 잡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냥 원래 있는 머리랑 저희가 베이스 작업으로 무스를 발라서 드라이를 한 거랑은 머리 자체가 그냥 저희가 만드는 그냥 찰랑거리는 그런 머릿결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좀 볼륨과 좀 텍스처도 좀 매트한 그런 느낌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량의 스프레이라든가 아니면 뭐 포마라든가 왁스라든가 이런 걸로 세팅을 조금씩은 마사오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. 현재 뭐 슈퍼맨뿐만 아니라 다른 아티스트들과 작업이 들어갈 때는 각 그룹이 나올 때 맨 처음에 저희가 비주얼 쪽을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미팅을 좀 많이 가져요. 어떤 이미지가 이 친구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는지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거에 대한 레퍼런스 시안을 좀 많이 받아봅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스타일리스트 분하고 같이 의상이 어떤 쪽으로 갈지 그 다음 메이크업하고 헤어가 각자의 파트에서 맞는 스타일링을 공유를 한 다음에 그 부분을 갖고 다시 멤버들하고 다시 한번 미팅을 가져요. 중간입니다. 그러다 보면 멤버들이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의 컬러와 스타일링에 대한 의견을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파이널 쪽으로 조율이 들어가는 단계를 항상 거쳐요.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말이 이렇게 그래서 정말 짧게 자연스럽게 흘러간다고 보면 우선은 멤버별로 백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런 뷰티나 이런 것 중에 정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워낙 피부 자체도 워낙 좋고 피부도 워낙 하얗고 그래갖고 밝은 컬러 톤이 워낙 잘 어울리는 편이고 그리고 카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퍼포먼스 쪽으로가 워낙 또 축출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머리가 어떻게 보였으면 된 거라는 의견들을 좀 많이 나누는 편이고 태용 같은 경우에도 워낙 본인 자체 이미지에 잘 맞는 스타일을 항상 생각을 먼저 하고 의견을 제시해 주는 편도 있고 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 좀 많이 수용을 하는 그리고 또 같이 좀 얘기를 좀 많이 하는 제 의견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멤버분들의 의견이 들어갈 때도 좀 많이 있다는 거는 좀 알아주세요. 멤버분들 자체적으로 저는 슈퍼엠을 저희 컨텐츠를 찍을 때부터 워낙 또 바쁜 스케줄들이 다들 잡혀 있었어요. 그러다 보니 컬러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 컬러를 넣었다가 그 컬러를 다시 또 그 이전 컬러로 돌리고 다시 또 그 컬러로 돌리는 작업들이 머릿결에 그만큼 데미지가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저희도 그 중간중간에 뭐 콘서트라든가 아니면 다른 콘텐츠 촬영이 있을 때 멤버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또 어울리는 컬러를 찾고 그러다 보니까 좀 변화가 조금씩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우선은 뭐 두피랑 뭐 스케프랑 모발 쪽으로 저희가 텐션호스 쪽을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그리고 항상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컨디션, 헤어 컨디션을 어느 정도인지는 계속 체크를 해가지고 컬러 제품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두피나 모발 제품도 그렇고 좀 그냥 뭐가 좋다 그래도 그냥 그거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계속 트라이를 좀 많이 하면서 좀 컨디션을 좀 많이 제가요? 그거는 아무래도 출장을 나가서 이제 뭐 공식적인 화보 스케줄이라든가 뭐 행사라든가 스케줄이 아니어도 정말 그냥 다니고 있다 보면은 워낙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같이 다니다가 그냥 정말 이상한 부분은 그냥 좀 만져주고 좀 그런 부분은 좀 많이 가끔씩 합니다. 지금까지 비덴부의 박내주 원장이었고요. 앞으로 나올 저희 다른 앨범이랑 또 헤어스타일도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얼루어 좋아요, 구독,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.